본인을 마주 대했을 때 성격 성향부터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응? 성격 성향이 너무 우유부단하시고 너무 소심하시고 내가 마음 먹었다가도 스스로 허물어. 예.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갈피를 못 잡아. 예. 우왕좌왕해. 분명한 성격이 못 돼.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너무 소심하시고 너무 남의 눈치를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고, 앞에 계신 분이 왜 그런고 하면, 사주 안에 내 부모와 내 조상의 파사를 이미 사주에 갖고 계셔요. 이미 파사를 갖고 있어. 축진파라는 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자라나면서 아홉 살이 넘어가면서 가정에 시끄러운 일이 많아야 돼. 부모님이. 네. 그런데 이 부모님 중에 너는 아버지한테 많이 눌려야 돼. 예. 응? 예. 대답 크게 해요. 예. 아버지한테 많이 눌려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이 내 부모궁에 파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 사주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 사주의 영향으로 이 부부지간에 분란이 많이 나고 심지어는 갈라설 수도 있어. 근데 둘 중에 하나, 나한테 어느 부모의 연이 기냐라고 놀 것 같으면 어머님의 연이 길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당신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뭔지 모르게 사회생활 하는데 겁이 나고, 응? 예. 자꾸 자신감이 없고 나갔다가도 숨어 들어와야 돼. 예. 그쪽에서 해고하기보단 내 발로 예. 도망 나오는 게 더 많아. 예. 뚜렷한 직업이 현재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모궁의 파살은 성인이 되면 이게 가정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네 같은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배우자궁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딱 자리를 하고 있어. 당신 어머니 없으면 지금까지 살질 못해. 어머니를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어머니하고의 그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혼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예. 장가 못 갔죠? 예, 안 갔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없어요. 분명한 직업이 예. 안 나와요.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2년 상간? 그러니까 예. 3년이든 2년이든 만 2년? 요쯤 이만큼 지금 놀고 있어? 예. 없지? 예. 이 사람 나한테 올 때, 당신이 나한테 올 때 두 가지를 놓고 오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직업을 안고 싶어요. 놀 만큼 놀았어. 예.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이해 못하겠어. 자꾸 분명한 게 없어. 아, 예. 내 마음, 또 내 미래. 미래 걱정을 하면, 아, 사람들이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계획이 안 쓴다고. 예. 너무 막연하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너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도 못 하겠어. 예. 맞습니다.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사주는 왜 그럴까? 한번 묻고 싶어서 오셨어. 예. 그리고 지금 용띠기 때문에, 본인이 일곱수에 변화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쉬고 있더라도 이제사 이동운이 들어. 지금 올해가 들삼재에, 이 삼재는 역마를 따라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동 변화를 막 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올해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이 상반기가 아니라 오히려 8월이라는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좀 조바심이 나고 무언가 자꾸 하고 싶고 안달이 나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생일이 축달이기 때문에 그래. 축달이라서. 그래서 상반기에 내가 삼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반기로 이렇게 들어서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그치?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직업을 안 지실 것 같으면 예. 공부를 풀었어야 돼. 근데 현재 뚜렷한 직업이 없고 지금 놀고 있는지도 2, 3년이 가까이 되고,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포기했어. 예. 그 뒤로 그냥 이것도 찝쩍 저것도 예. 찝쩍 잠깐 예.
그런데 나한테는 지금 7시에 문서운이 들어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기가 힘들고 내가 지금 부동산으로 무언가 문서를 안 줄 게 아니야. 그러면 너는 공부가 들어와, 공부. 자격증. 예. 자격증도 문서예요. 허가 문서. 예. 이해 가십니까? 예. 나한테 다시 한번 문서라는 그 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결혼에 대한 것은 내가 어머님 자리가 지금 배우자궁이야. 나는 어머니랑 살지 몰라도 사실 마누라랑 사는 거야. 사주를 그렇게. 그러니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른 년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가 어려워.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예. 그게 그래서 지금 혼자 계신 거고요. 어머니랑 사시죠? 아니요. 어머니 따고 따로 살고. 어머니는 따로 살아? 예. 어머니랑 살다시피 해? 뭐 살다시피라기보다는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보면 제가 더 많이 가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가 지금 들삼재, 나는 삼재, 아홉수에 진진 형살이 와. 거기에다가 나는 삼재야. 그리고 아홉수야. 그때는 내가 무언가 크게 팔이 한쪽 떨어져 나가는 손의 손실 또는 아픔이 와. 근데 네가 인간 세상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 이거를 넓게 만들어 놓은 게 없거든? 예. 누구 되게 막 불알 친구라든가 막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막 되게 막 인간적으로 막 되게 슬퍼할 떠나간다 그래서 막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거든? 예. 어머님 아프시지 않아? 네. 예. 그제? 예. 어머니 아프시지. 근데 예. 그 49에 나가는 삼재에 형살에 이때는 어머님이 죽은 거나 다름없을 거야. 죽든지 죽은 거나 다름없든지. 소생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예.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연명하는 거야, 지금. 그 병은. 그치? 예. 근데 지금부터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 그 얘기 전해드리고 예. 또 한 가지 예. 내가 그랬지 올해는 네가 놀고 있어도 이동운과 문서운이 들어오는 거야 삼재래도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 삼재예요 드는 삼재는 괜찮아 드는 삼재 늘 삼재는 괜찮아 내년까지도 괜찮아 근데 나는 삼재예 나는 삼재예 내가 무언가 이별을 하고 팔이 한쪽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이 따라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상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니네 어머니 아프지?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알고는 계시고 예. 문서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사람 문서 다른 거 없어. 뭐 배워야 돼? 뭐 배울 건데? 장례지도사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좀 저도 검색해 보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시체도 닦고 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하고 맞는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사주에는 아주 잘 맞아요. 근데 사람 성격이 예. 문제는 너가 뭐냐면 심미 강아지가 못해요. 내가 있잖아 이 사람 이러한 사주가 일찍 들었어. 10년 전에 나한테 왔어. 20년 전에 나한테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타고나 있는 배우자궁이 약하고 부모궁이 약하고 직장이라고는 내가 글로서 무언가를 풀어먹지 못하면 자격증으로 무언가 배워서 풀어먹지 못하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그 직업을 내가 가져야 할 시기에 놓쳤단 말이지. 서른 전에 놓쳤어.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일찍이 왔으면 나는 당신의 성격 성향의 사람이 있잖아.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가 그만큼 사람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바꾸기는 정말 어려워. 예, 그럴 때 맞습니다. 당신한테 필요한 게 조상떡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나마도 이렇게 그냥 에휴 뭐 되려나 보다. 에휴 그냥 그런가 보다. 에휴 그래도 막 무섭고 사람들이 세상이 무섭고 불편하고 떨릴 때마다 어머니를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 세월 낳고 계셨어. 예, 응? 예. 그런데 사실 그래서 너한테 좋을 거 뭐 있니? 발전이 없잖아. 나이만 먹었지 이뤄놓은 게 없잖아. 네. 살 수는 있었겠지만 이뤄놓은 게 없잖아.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일찍 와서 나 잘 살고 싶어야 하면 조상을 붙들고 살라고
어머니를 산조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죽은 조상을 대우하면서 조상을 붙들고 사세요 소리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인위적으로 내 그 사람에 대한 뭔지 모를 막 두렵고 사회 나가기 무섭고 이러한 마음을 나도 모르는 미친년 그 저기 이상한 정신 들듯이 그렇게 스스로 안 되는 마음도 이렇게 기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당신은 조상떡을 안고 가셔야 돼. 그런데 이런 양반이 지금 올해 들어서 문서를 잡는데 그게 장례 지도사다? 사주는 맞아. 성격 성향 온화하고 네가 돌아가신 분 영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애틋하게 다 좋아. 근데 중요한 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현듯 네가 또 무서워. 막 귀신들이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그거라도 안 잡으면 할 게 없어. 차라리 네가 왜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인관계가 어렵거든. 차라리 죽은 시체 눕혀놓고 나 혼자 하는 게 낫거든. 그래서 네가 선택한 거야. 그 직업이 비전이 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보다는 네. 많은 사람들 상대 안 하고 죽은 놈 엎어놓고 내가 그 죽은 놈만큼만 상대하면 되니까. 예. 솔직히 그거거든. 맞습니다. 맞지? 예. 그런데 이 죽은 놈도 너한테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맺자고 덤비고 들어오면 너 어떡할래?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모든 조건상 지금 운기적으로는 딱 맞는 직업이긴 하나 인간이 이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되찾을 못하 보니까 자그마한 거에도 너는 더 달달달달달달달 떠올 수 있어. 사람이 그동안에는 내가 사람 사이에서 직업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자꾸 직업을 못했어. 근데 지금 나한테 문성훈이 들어서 아 번뜩 생각나는 게 장례지도사. 그래갖고 시체 닦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거든. 예. 너는 거기에 휘말린다는 얘기야. 근데 직업은 너한테 찰떡같이 맞아. 그럴 것 같으면 조상을 붙들고 그 직업을 앉는 게 맞습니다. 시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을 거예요. 예. 지금 공부하시면요? 바로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가 공부 잘해 이제는. 그리고 그 시험이 젊었을 때 내가 포기한 시험하고는 이 차원이 달라. 내가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붙습니다. 자격증 취득합니다. 운기도 들어오고 본인 능력도 됩니다. 그런데 풀어먹는 게 기능적으로 사회활동 다 아무 문제 없어. 다 좋아. 딱 하나. 심리적인 흔들림. 그거를 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직업 놓치면 다른 직업 없습니다. 이 시기 놓치면 이제 다시 두 번, 세 번 도전할 시기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 직업은 분명히 맞고 본인한테 잡혀요. 근데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 심중이 너무 약하니 조상의 덕을 안고 살아가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좀 이혼, 어머니는 모친께서 이제 이혼하시고 너가... 제사를 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제사를 다시 이제 지내야 되는가? 아니면 제사를 안 지내려면 뭐 종교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제사는 제사고, 예. 굿은 굿이고, 종교는 종교예요. 사람에 따라서 예. 같은 말이라도 아예 그러려니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조상의 제사는 사람이었잖아. 신이 예. 아니잖아 그 양반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의 문제를 탈을 잡아서 집안을 흔들리게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 집 조상님들이 그동안에 제사를 안 지낸 것에 대해서 예. 그닥 탈은 없습니다. 제사를 안 지냈다고 해서 확 뭐 누가 뒤졌거나 갑자기 병을 얻었거나 그런 건 예. 없어요. 예. 굳이 예. 굳이 끊어졌던 제사를 굳이 이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너를 위해서 조상을 풀면서 가라는 거야. 조상님한테 제사로서 너가 얻을 수 있는 그 조상의 공력은 아닙니다. 무녀 선생님한테 어디라도 정해서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조상님 덕에 대우 발언하고 내가 그 조상의 기운을 안고 사회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풀 수가 없으니 조상의 힘이라도 풀어서 안고 가라는 거야. 제사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사에 대해서 물을 것 같으면 이 집안은 제사 안 지낸 뒤로 무한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지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런데 너는 구슬하면서 조상의 덕을 입지 않으면 어머님 사라진 다음에 지금보다 더 안 좋아져요. 내가 가진 형편껏 조상 대우하면서 공력 받아가면서 사회로 나가서 직업 앉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네. 네. 고맙습니다.